떠난 삼거리 능수나 버드는. 네, 오늘 제가 소개할 명소는요, 인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역사가 담겨있는 곳, 바로 천안삼거리인데요. 어떠세요? 저와 함께 흥할 준비 되셨나요? 천안의 12경 중 1경에 꼽히는 천안삼거리는 옛 삼남대로의 분기점이자 천안을 대표하는 흥타령의 발상지인데요. 그래서 이를 기념하고자 1974년 천안삼거리공원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천안삼거리는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애달픈 사연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천안삼거리 설화하면 능수버들로 상징되는 능소전이 빠질 수 없겠죠? 경상도 지방에 살던 호라비 유봉선은 어느 날 전쟁에 불려나가게 되는데 어린 딸 능소를 데리고 갈 수 없어 맡긴 곳이 바로 이곳 천안삼거리 주막이었는데요. 아버지는 버드나무 지팡이를 땅에 심으며 이 지팡이에서 싹이나 큰 나무가 되면 꼭 돌아온다는 약속을 남기고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능소는 아름답고 심성이 고운 아가씨로 자라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선비 박현수는 능소에게 첫눈에 반해 혼인을 약속한 채 한양으로 떠나게 됩니다. 헤어짐도 잠시. 이후 박현수는 장원급제하여 능소를 찾아오게 되면서 재회한 두 남녀는 마침내 혼인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능소는 아버지와도 만나게 되어 감격에 상봉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난 능소는 기쁨에 겨워 노래 한 곡을 불렀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흥타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어준 버드나무 지팡이는 커다란 버드나무가 되어 능소버들이라고 불리다가 오랜 세월을 거쳐 능수버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 덕분에 능소전 속 능수버들과 흥타령은 이 천안삼거리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이 밖에도 천안삼거리에는 의미 있는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영남로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온양온천 행사 때 임시거처로 사용되던 곳이 화축관인데요. 영남로는 화축관의 대문 역할을 했던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유려왕 사터에서 발견된 삼룡동 3층 석탑도 삼거리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61년 안서동에서 발견되었는데요. 1985년 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이곳 삼거리공원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문화재자료 11호로 지정된 이 석탑은 기단 2층과 탑신 1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단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옛 천안에 흥타령이 있다면 지금의 천안을 상징하는 노래는 바로 하숙생. 그 기념비가 삼거리공원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숙생은 작사가인 고 석야 김영근 선생이 천안 삼거리를 배경으로 가사를 쓴 노래인데요. 70년대를 대표하는 가요로 천안 시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지친 삶을 어루만져준 노래입니다. 천안에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상징적으로 녹아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 천안삼거리.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곳에 더 많은 이야기를 채워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안삼거리였습니다.